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택배 왔어요. 택배 같이 뜯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데요. 제가 이거 우리 백예린 씨, 우리 예린 양이 리메이크 앨범을 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로 샀죠. 근데 이게 예약 그 선주문이고 이제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왔다고 소식이 들어서 탁 일 끝나자마자 뛰었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봐요. 와우, 블루스트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갬성 미쳤어. 여기 일러스트 작가님을 직접 이렇게 서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조심조심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릴렉스 비디오 다 보셨나요? 영상 진짜 감성 쩔어요. 그냥 보면 더 이입이 잘 돼요. 그 가사, 그 그림이랑.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단 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실이 너무 좋고. 진짜 책 같아. 귀여워. 엽서. 저에게는 요 예쁜 엽서가 왔네요. 마음에 들어. 되게 사진 같다. 너무 예쁘죠? 감성 쩔죠? 너무 예뻐. 이렇게 계속 걸어놔야지. 와, 색감이 미쳤는데요? 종이 질도 너무 좋고. 와, 이번에 퀄리티가 쩌는디?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이 속지, 이게 속지 안에는 여기 겉은 이렇게 심플한 이거 연한 이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대박 꽃. 별로요? 너무 예쁘다. 안에는 이렇게 리얼 화보고요. 사진 이거, 얘는 이렇게 일러스트입니다. 보이죠? 아. 여기에 이렇게 CD가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CD로 음원을 듣고 싶은데 노트북이 없어요. 아쉽군. 이번에 너무 질이 좋아요. 이 종이질도 그렇고. 대박인데? 광화문 거리 길로스. 아, 너무 예쁘다. 아, 소름 돋아요. 뭐지?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가사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이 미쳤어. 와, 이번 화보 너무 예뻐. 이 니트 어디 거야? 우린 노래 전부터 일러스트랑 이 노래 컨셉이랑 이 앨범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너무 감성적이고 뭔가 빈티지하고 뭔가 소소하고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듯한 예린 씨 모습. 메이크업도 예쁘고 헤어스타일도 예쁘고 옷도 예쁘고 포즈도 예쁘고 표정도 예쁘고 이런 것도 예뻐요. 여기 이렇게 책갈피 탁 할 수 있게. 아, 진짜 예쁘다. 뭐야? 아, 얘 자국이 났네요. 아, 진짜 선물입니다, 선물. 앨범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 맨날 들어요. 진짜 제가 말주변이 왜 이렇게 없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잘 말하고 싶은데. 너무 그냥 좋다는 말밖에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 고성도 너무너무 좋고요. 진짜 진짜 평생 간직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이 선물 앨범 중에서 최애곡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 외날이 진짜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안티프리즈가 완전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이제 물론 안티프리즈 너무 좋고 모든 곡들이 다 좋지만 진짜 외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따라 부를 수가, 이 노래가 예린 씨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노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곡 가수분들이 부르신 영상들도 다 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예린 씨 느낌대로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곡도 너무 좋고 원곡도 좋고 이렇게 리메이크한 노래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